오늘 용기 있게 도전해 주신 누님의 주인공 우리 추노 씨와 함께 해보도록 할 텐데요. 스텝을 일단 좀 알려주신 후에 네네. 네 바로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여성분 한번 나오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임영선 자, 선생님과 함께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앞으로 가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 네. 예, 좀 쉽죠? 어, 그러네요. 예, 예. 그럼 손동작을 한번 예, 손동작을 하는데 조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잘? 제가 볼 땐 좀 어려워 보이는데. 조금 한번 여보세요. 대답 좀 해 주세요. 하나. 아, 지금요? 네. 자, 괜찮으세요? 네, 건지는 거를 기억하느라고 예, 네, 기억하느라고 지금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주 자세가 좋습니다. 자,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 이야. 와.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세요. 그러게 그렇죠? 제가 볼 때도 이야. 지난번에 예, 예. 우리 최대성 씨랑 비교해서는 스텝이 굉장히 현란해요. 예, 예, 예. 자 그러면 그 기분 좋은 노래, 대한민국의 누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그 노래, 우리 추노 씨의 누님에 맞춰서. 바로 시연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영선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노래 전주가 굉장히 기분이 좋네요. 그죠? 아 좋아요. 예. 네. 자 누님의 주인공 오늘 추노 씨와 함께하는 사교댄스 멤버스 클럽 배워봅시다. 시작이 됐습니다. 어우 한번 돌렸어요. 야. 야. 뒤로. 뒤로. 백으로 턴까지 시키시고. 저 정도는 뭐 나도 아, 뭐 예. 저도. 아, 어. 야. 이번엔 이제 막춤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야. 자, 그러네. 우리 최영철 씨랑 비슷한 비슷한 그런 컨셉이신데. 야, 감히 나를 따로 올려고 하는 게 이거. 깨끗 하시고 네, 직접 네. 레슨해 주신 우리 강용재 위원님 어떠세요? 지금 알려주신 대로 추노 씨가 너무나, 잘하고 있나요? 예, 너무나 잘하시고 그 음악적 가수분이라 해서 음악적 감각이 너무나 뛰어나세요. 네, 저렇게, 리듬감이 있다. 예, 예, 예. 저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춤 사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잘하시고 있네. 우리 저 함께 파트너 해주셨는 임영선 선생님이 굉장히 프로이시거든요. 네, 그렇죠. 네. 어, 저는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돌발적인 동작에 예상을 벗어났다 당황하시는데요. 저런 모습 하다가 좀 틀릴 것 같으면 손 놓고 네. 아, 개인적인 막 춤을 추는 거 어떻게 아, 그거 그렇구나. 이제 뭔가 잘 모르겠다. 약간 토해나 측하면서 웃으면서 네. 이제 알려주신 걸 헷갈린다 할 때도 막춤을 네. 추는 거예요. 그래도 보기는 좋아요. 네. 그러게요. 신나네요. 네. 저런 끼가 네. 우리 프로들에게도 없거든요. 저게. 아, 네. 네. 손을 놓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춘다는 네. 게 이게 네.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네. 동작들을 아, 잘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좋대. 지금 본인이 추고 본인이 좋대. 그러니까 여자분이 좀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야, 너 좀 잘해. 뭐 왼발 좀 크게 뛰고 막 이런 말 하는 것 같은데. 네. 아니 좀 각자 각자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 임영선 선생님은 이제 중간 중간 본인이 사실 아마추어니까 상대방이 리드를 해주셔야 되는데 네. 돌발 행동을 하시니까 돌발 동작을 하시니까 당황을 하시면는데도 불구하고 추노 씨는 좋대 그냥 엄지척에 본인이 좋대. 아니 그래도 지금 한 대여섯 가지 지금 기술을 하고 있어요. 네. 이게 뭔지 모르 기술 아닌 기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자리 턴도 하시고요. 네. 이재현 님 보실 때 어떠세요? 흐뭇하게 보시는데. 아유 지금 그냥 막 지금 방금 네. 배운 송신은 아니고요. 네. 옛날에 조금 접해본 경력은 조금 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또 배워갖고 막 하면 긴장이 돼서 잘 안 되는데 네. 퍼포먼스까지 네. 계속 퍼레이드로 벌리고 계시는 거 보면 네. 구력이 좀 있으세요. 네. 그러게요. 정말 하트를 계속 날리고 네 임영선 선생님 남편분이 지금 앞에 와서 계신데 하트를 날리고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뭐 이제 끝나고 커피 한잔 하자고 막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아. 네, 저희가 사실 농담이고 네, 본인 곡에 맞춰서 춤을 추어보시니까 추노 씨가 굉장히 이제 기분이 업돼 계신 것 같아요, 그죠?
귀엽고 깜찍하게 하트 동작도 넣으시고. 아, 그래, 잘 치네요. 예. 그러게, 표정도 아주 여유 있으시고.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속을. 아, 그렇구나. 네, 음악 안 끝났는데. 음악 안 끝났는데 마무리를 먼저 엔딩. 지워버리시고 예, 야 준호 씨 박수도 혼자 본인 시험 끝나고 박수 먼저 치시는 분은 저분이 처음입니다. 제가 몇 년 동안.